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어럽TV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맨 처음엔 도시왕국을 하게 됐지만 도시왕국에서 이 풍선 어려운 곳이 있죠? 솔직히 와 이걸 어떻게 해? 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서 어려웠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깼는지를 모은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없는 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레벨이 21입니다 21로 올랐네. 아무 풍선은 좀 어려운데 넣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니까 약간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 어렵다고 느꼈던 풍선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니까 하는데 됐네요. 와, 진짜 머리 진짜 좋다 이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참고로. 쭉 올라가고 노력하고 올라가고 예, 이 사이에도 은근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 자, 뒤에 있죠? 뒤도 똑같습니다. 안전하게 딱 하면 여유롭게 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깰 수가 있습니다. 아, 다 찾았다. 와. 상상도 못해요, 여기는. 자, 저런 위치도 있네요.
56 정도면 아마 끝 정도 될 겁니다. 끝은 아니고. 오케이. 오, 왜 이렇게 깎고? 아마 여길 것 같은데, 맞네. 여기도 나름 인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자, 40 근처에 가깝게 40개 같은 경우는 버그일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버그를 버그도 이렇게 있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어랍TV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마 앞으로도 이제 여러 왕국에서 진짜 해보고, 그리고 와 이건 좀 어렵겠구나 라는 거를 직접 깨보고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헤헤, 그래도 고마워.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